안녕하십니까.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 찬성 측 입안을 맡은 김민경입니다. 저희는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법시험은 기회균등의 원칙을 보장합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만 도입할 경우에는 고비용의 등록금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 취약계층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로스쿨 입학의 기회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사법시험은 실력 있는 법조계 인력을 양성합니다. 현재 로스쿨 제도는 원칙적으로 입학 정원 대비 75%, 즉 1,500명 이상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한 학생 모두가 높은 성적과 실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것은 의문스럽습니다. 셋째, 미국식 로스쿨 제도는 한국의 법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판례법과 간수법이 중요 법원이 되는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였는데요. 미국식 로스쿨 제도는 성문법의 기본을 둔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와는 맞지 않습니다. 이로써 이러한 근거를 들어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미여자 고등학교 찬성 측 입안 제한 시간 내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반대팀 입안 들어볼 시간인데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반대팀 입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에 반대 입장을 맡은 제1발제자 김수민입니다. 첫째, 사법시험은 대학 교육의 황폐와 우수 인력의 낭비와 같은 폐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법시험은 전공 공부를 소홀히 하고 시험 준비에만 매달리는 등 학부 교육 전체를 망가뜨리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합격률 2.94%를 뚫기 위해 97%의 우수한 인력들이 사법시험 준비에만 매달리는 등의 폐해가 심했습니다. 둘째, 사법시험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도전하기 힘든 시험입니다. 사법시험 평균 수험기간은 4.7년, 수험비용이 6,333만 원으로 경제적, 사회적 약자는 미리 포기하거나 2, 3년 이상의 공부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은 특별 전형 제도를 마련하여 매년 6.25%의 인원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변호사 시험 1회에서 4회 동안 315명의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사법시험을 통해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다양성과 기초적 역량을 함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스쿨은 법학 적성시험, 대학 성적, 어학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서류 심사, 자기소개서, 면접을 정성평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학과 비율을 보면 법학과 81%로 비법학과 출신의 변호사 배출이 어려운 구조로 법조계의 다양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저희 팀은 사법시험을 예정대로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